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또다시 돈을 훔치다 붙잡힌 건데 도둑질을 하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한 남성, 상가 앞에 서성이더니 유리문을 어깨로 들이받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곧바로 현금통을 뒤집니다. 이곳에서 현금 24만 원을 훔친 남성은 다시 빈 상가를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점포만을 노렸습니다. 다른 가게에선 아예 문을 있는 힘껏 발로 찹니다. 이어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자 잠긴 문이 열립니다. 20여 초 뒤, 이 남성은 돈을 훔쳐 잽싸게 달아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인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점포 다섯 곳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돈을 훔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다. 뉘우친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